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타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 사람이 뭐 헤어진 뭐 전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짝남이 될 수도 있고 썸남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왜 여러분의 문자나 깨톡을 읽씹할까요? 자, 왜 보고 모른 척을 할까요? 아니면 아예 읽지를 않을까요? 자, 읽씹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선택지는 자 4개고요. 신중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폭타. 첫 번째 선택지지요. 여러분의 짝남, 썸남, 뭐 전 남자친구가 여러분이 보낸 문자나 깨톡을 읽씹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짝남, 썸남, 전 남친은 왜 여러분의 SNS 문자나 깨톡을 읽고서 무시하고 있을까요? 읽씹하고 있을까요? 자, 그 얘기는요, 이분은 굉장히 냉정하게 노인이 돼서 참고 있어요. 자, 여기서 노인이라는 의미는 신중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자, 무너지는 탑과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거든요. 자, 전화를 할 수 없는, 연락이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 주셨을 때, 뭔가 문자라든지 이런 걸 보내주셨을 때 행운과 기회라고 상징되는 스타와 태양으로 상징되는 아주 진짜 하늘을 날 듯이 기뻤을 거예요. 자, 소식을 암시하는 타로가 있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탄 기사, 무언가 문자 메시지, 깨톡 같은 게 왔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요, 바로 연락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요, 이분이 이렇게 노인으로 상징되는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시고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분이시, 냉정하게 자신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첫째,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번복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두 번째입니다. 그 두 가지 마음이 뒤섞여서 여러분의 SNS 메시지를 지금 읽씹하고 있는 겁니다. 신중하신 분이신 거 맞고요. 그리고 무너지는 탑과 거꾸로 매달린 산에, 자, 황제로 상징되는 아주 꾹꾹 눌러 담고 참고 계신 분이세요. 쉽게 마음을 열지 않겠죠. 그리고 감정의 타로, 자, 이 타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흔들렸다는 거니까 뭐 그래서 먼저 깨톡이라든지 이런 거 보내셨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분이 여러분의 소식을 이렇게 봤을 때 태양으로 상징되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달로 상징되는 변화, 여기서 변화는 기분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왜냐면요, 노인의 타로 그만큼 신중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다시 잘 움직이지 않는다, 노인이니까 얼마나 움직이지 않겠어요, 정체 가만히 있는다, 그런 걸 상징하고요. 자, 카리타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큽니다. 자, 뭐 삐져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도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책임감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쪽팔린 거예요. 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이분은 자신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밝히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닫고 있다, 좀 쪽팔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한 장의 키워드 타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계신 이분, 여러분한테 소식이 온 게 기분은 좋으시겠지만 결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이분, 일단은 뭐 던지신 건 여러분들이고요, 읽씹하는 이분,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움직여 보셔야 될까요? 자, 이 한 장의 키워드 타로로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냉정함의 타로입니다. 일단은 기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냉정함은 여러분은 좀 더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자,
하지만 야, 이 감정과 냉정함 여기서 조금 아쉬워요. 제가 한 장의 타로만 더해서 여러분은 과연 움직이셔야 되는지, 자 일십 요거 참고 좀 더 기다리셔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악마, 악마의 타로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체예요, 정체. 좀 기다리십시오. 지금 섣불리 움직이시면요 이분이 더 멀어질 수가 있어요. 자 무너지는 탑과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리고 악마가 있는 겁니다. 자 쉽게 움직이셔는 안 돼요. 이분 어쨌거나 저쨌거나 스스로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니까요 여러분이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아, 더 이상 연락하시는 거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이분 상태가 안 좋고요. 그리고요 어지간하면 좀 더 신중하세요. 여러분 지금은요 좀 참으세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 연락은 멈춰 주시는 거 일시비 오히려 다행일 수 있다는 거. 이분은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의 연락이 온 거를 굉장히 좋아는 하셨을 거예요. 자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분이 좋아했다 요거는 확실하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분이 무너지는 탑과 거꾸로 매달린 산에 악마를 극복하기 전까지는 조금 연락을 멈춰 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그 사람이요 여러분의 소식을 읽씹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자 여러분의 깨톡 문자를 읽씹하는 이유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냉정함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자리에 요 타로가 나와줬고요. 자 교황을 상징하는 예, 요게 그 상대방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스타가 나와줬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회죠. 자 여러분이 연락 오신 게 이분은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요 연락이 올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죽음과 예, 악마로 상징되는 어차피 잘못은 이 사람이 저지른 겁니다. 자 왜 연락을 읽씹하고 있느냐. 자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연락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아 도대체 거꾸로 매달린 사내를 상징되는 이거 혹시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연락이 온 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정도로 자 이것은 이분의 잘못이 큰 거예요. 자 죽음과 악마와 무너지는 탑까지 아주 제대로 나와줬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나한테 얘가 나한테 연락을 할 이유가 없는데 얘가 어떻게 나한테 연락을 했지? 라고 이분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차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운의 타로가 있고요. 여러분 만약에 연락을 기다리신다면은 읽씹한 거 이제 무시하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다리 타로 변화의 기운이 그분에게 감돌고 있습니다. 딱히 다시 연락을 하실 이유는 없으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나이스 땡큐 베리 머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연락이 온 게 야 다시는 연락을 안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놀랄 마음을 추스르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 다시 연락을 했단 말이야? 잠깐만 나한테 혹시 뭔가 태클이라도 걸라고 연락한 건 아니겠지라고 좀 되새김질을 할 시간, 자기 방어를 할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자, 하지만 이렇게 전차의 타로로 상징되듯이 이분이 먼저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고 싶었던 건 맞아요. 자, 그런 타이밍을 재고 있었지만 땡큐인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왔으니까. 자, 행운의 타로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그분이 연락을 해 오실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지은 죄가 너무 큽니다. 죽음, 악마, 무너지는 탑, 거꾸로 매달린 사내까지. 이분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고 싶고 여러분은 생각했던 건 맞아요. 전차에 타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반성을 했다거나 자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이제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예,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잘못한 건 알아요. 알고 있지만 반성을 하진 않았다 그렇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더욱더 이번엔 좀 의아한 겁니다. 야, 스타로 상징되는 여러분한테 온 소식이 야 이거 안 올 줄 알았는데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은 죄가 너무 큽니다. 이 죄를 반성할 것이냐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연락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반성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새로운 소식 이거는 그냥 연락한다는 건데 반성의 유무가 없죠. 제가 한 장의 타로만 다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잠시만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황제 방패 정체를 상징하죠. 아마 이분은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취해올 거고요. 그런 모습에 여러분은 아마 뭐 먼저 연락은 취하셨겠지만 좀 정체 좀 실망하고 움츠러들고 관계 발전에 대해서 선을 긋고 멈추실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네요. 여기서 핵심은 일시판 이유는요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죠? 3대장 4대장이네요 4대장 죽음 악마 무너지는 탑 예 거꾸로 매달린 사단까지 부정적인 타로는 다 나온 거예요.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연락은 예 기다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연락이 왔다. 하지만 예 반성 없이 다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올 것이다. 자 일십은 이 깜짝 놀래서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일십한 거고요. 자 그래서 반성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주춤하게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십한 이유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섣불리 예. 어떤 표정 이걸 기뻐해야 될지 깜짝 놀라야 될지 그것조차도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아, 폭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낸 깨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일시파는 이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예, 깨톡이나 문자를 일시하는 이유 여기 보시면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에서 자, 노인의 타로로 끝납니다. 자, 이거는요. 조금 기다리셔도 아마 연락은 오지 않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교황이에요. 그리고요. 요 타이밍이 좀 애매한데요. 이분이 먼저 좀 연락을 하려는 시점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연락을 하신 거죠. 자, 어떻게 보면요.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자, 이 느낌적인 느낌 왔다. 이제 내가 연락해야 된다. 자, 그런 느낌 때문에 강력하게 연락을 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연락하려는 타이밍에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 태양, 이분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소식을 취하려고 하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 시점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조금 밀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거꾸로 매달려 있고 노인이에요. 이분이 연락할 분은 아니신데 그래도 조금 연락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연락하려고 하는 시점에 연락이 와버리니까 이분은 다시 그냥 마음을 닫고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아마 기다리셔도 전차로 상징되고 태양으로 상징되고 여러분은 기다리시겠지만 그렇게 빨리 자 긍정적인 소식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냉정함을 상징하고 칼을 상징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냉정했던 여러분이 칼을 휘둘렀다 그냥 먼저 행동에 옮겼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차와 힘 무언가 이때다 싶은 예 아 얘기 한번
한번 연락해야겠다 그런 강력한 아마 느낌이 오셨겠지만 야, 요거 조금 타이밍이 안 좋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움츠려 드리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 그러셨어요. 여기 이렇게 달을 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냉정했었는데요. 전차와 태양 너무 급했습니다. 한순간에 그 급한 거를 참지 못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당 기간 연락은 해오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 장의 키워드 타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심판이니까요. 요렇게 해서 하나의 사이클이 일단락 되었다. 요렇게 해서 한 번은 끝난 건데요. 일단은 이분은 이제 두세 걸음 더 뒷걸음질 친 거예요. 잘 움직이지 않으실 것 같고요. 이 타이밍에서 자, 세 장의 키워드 타로 저는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장의 키워드 타로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한테 힌트의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자, 조금 나쁜 타이밍에 먼저 연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좀 연락을 할까 말까 하는 시점에 연락이 와 보니까 시들해지고 그냥 멈춰버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으실 것 같으신데, 자, 그리고 이게 하나의 사이클로 지금 끝났다. 이게 하나, 심판이다. 그렇게 타로는 말하고 있지만, 제가 멱살 잡고 세 장의 키워드 타로로요. 자, 그럼 이제 어쩌라는 말인가? 연락을 더 계속해?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 자, 거기에 대한 제가 해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제가 멱살 잡고 자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타. 자, 준비가 됐고요. 오픈해 볼게요. 감정의 타로. 그리고요. 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그리고요. 제 악마의 타로입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요 멱살 잡고 올 수가 없었어요. 자, 악마의 타로라면은 아마 한동안은 그분한테 연락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타로에서는 항상 그래도 방법을 하나는 알려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어차피 연락 오지 않을 거 이때다 그냥 퍼붓고 싶은 거 SNS를 일시 파든 말든 다 퍼부어버리십시오. 예, 하여튼 속 시원하게 퍼부어버리시고 이분을 뒤 흔들어 놓는다면 이분의 정체, 이 멈추고 싶은 이 마음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악마 좀 두렵긴 하지만 어차피 여기서 악마는요 마음을 꽉 닫고 있다. 그냥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냥 다 쏟아 부어버리세요. 자, 이분의 잔잔한 마음에 돌덩이 하나 빡 던져서 파장을 번지게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다 쏟아 부어버리시고요. 예, 절대 후회 남기지 마세요. 차라리 그게 여러분들 속이라도 편한 방법이라고 예,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멱살 제가 잡고 오는데 실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조금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예, 조금 기다려 보시지 그랬어요. 예, 하나 예, 방법이 있다면 다 쏟아부어 버리세요. 이 SNS 깨톡이든 문자를 통화를 받든 안 받든 보든 안 보든 시원하게 다 쏟아부어 버리시고요. 예, 좀 기다려 보세요. 그게 차라리 기다림의 시간을 단축하는 줄이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왜 여러분의 짝남, 썸남, 전남친은 여러분의 SNS, 깨톡, 뭐 문자를 읽고서 일시불 할까? 자, 여러분의 소식을 일시파는 자, 그 사람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문어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악마입니다. 이분은 예, 쫄았어요. 예, 뭐 연락할 예,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조화와 절제 균형, 그 다음에 행운, 그 다음에 스타 기회, 그리고 태양 용기 내신 거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하셨고요. 여러분이 훨씬 더 대인배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연락 먼저 했다고 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갑입니다. 갑. 여기 감정의 타로, 그리고 새로운 소식의 타로, 변화의 타로, 힘의 타로. 자, 그 사람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정말 올바르고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락 일시 했는데 그냥 한 번 더 하세요. 두 번 하시고 자, 그분이요 반응이 올 거고 여러분한테 다시 이렇게 말탄 기사로 상징되듯 금방금방 관계의 발전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요 만족하실 거예요. 자, 조화 절제와 균형, 그리고 힘의 타로 잘하셨습니다. 연락 잘하신 거예요. 자, 하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시면 거꾸로 매달린 사내 악마,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분은 겁에 질려 있었고요. 야, 백날 첫날 기다려봐야 그분한테 연락 오지 않는 분이셨던 거예요. 연락 정말 잘하셨습니다. 행운과 태양이라는 게 굉장히 눈에 들어오네요. 자, 그리고 여기 스타 여러분의 이번 한번 연락은요 또 다른 연락을 낳고 계속 이렇게 줄줄이 이어질 거예요. 자, 괜찮으니까요. 연락 한번 일시했다고 자, 쫄지 마시고요. 자, 이 제가 말씀드린 이 타로를 본 시점에서요. 한번 더 하시고 또 하시고 좀 그렇게 좀 이어나가 보세요. 자, 그러시다면 연락은 뭐 100%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악마죠. 자, 이 한 장의 키워드 타로로요. 자, 왜? 뭐 겁나고 쫄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도대체 너 왜 나한테 연락을 못하고 있었니? 그거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노인이에요. 어차피 이분은 수동적이고요. 그렇게 크게 자 움직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어차피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시는 게 맞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돌아온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세 장의 키워드 타로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장의 키워드 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마법사로 상징되는 그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은 관계의 발전이 좀 빠를 거예요. 자, 관계 발전이 빠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속도 조절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황제 타로. 자, 이분 또 착각에 빠지네요. 연락 먼저 받았다는 걸로 자신이 갑이다. 좀 잘난 척 하시고요. 여러분 앞에서 막 이끌어 가려고 하고요. 아, 안 좋네요. 잠시만요. 마지막. 자, 냉정함의 타로. 그냥 지켜봐 주세요. 초반에는 자, 이분이 좀 기분이 좋아서 자, 마치 갑자기 연락을 받은 것만으로도 자신이 다시 막 남자친구가 된 것 같고 대단한 사람 행세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좀 냉정하게 처음엔 좀 그냥 지켜봐 주시고요. 좀 뜻을 좀 받아주세요. 그게 하나의 힌트가 되겠네요. 두 분 사이의 관계 발전은 이 마법사로 상징되듯 굉장히 빨리 진행될 거고요. 자, 요 냉정함은 거기에 대한 속도 조절의 의미도 띄고 있습니다. 자, 그분의 좀 잘난 척 받아주시고요.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계 발전이 너무 빠를 수 있으니 속도 조절 해주시는 거 제가 여기까지 제 조언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부탁!